안녕하세요. 스트스트와 함께하는 야 신나는 동영상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미안한데 그래도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이 연력학 제2법칙은 결국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서 이 연력학 및 열미통계 물리학이 사실은 이 엔트로피까지 오면서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또 굉장히 재밌는 그런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그런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언되는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연력학 및 열미통계 물리학의 가장 큰 묘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도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엔트로피를 다루기는 할 거지만 열기관을 중심으로 연력학적 과정과 연력학 제2법칙을 좀 다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연력학적으로 정의하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엔트로피를 좀더 본질적으로 다뤄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정도로 그리고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조금 더 언급하는 것으로 이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부분은 연력학적 정의 쪽으로 우리 거시적으로 관측되는 그다음에 이제 뒤에 거는 좀더 이론적인 통계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물리적 세계의 본성 중에서 에딩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 말하기를 우주에 대한 당신의 이론이 맥스웰 방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맥스웰 방정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의 이론이 관측 결과와 모순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험하는 사람들이 틀리기도 하니까. 그러나 당신의 이론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가장 깊은 치욕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수밖에. 상대성 이론에도 버텨냈던 맥스웰 방정식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론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지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치욕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밌는 건이 연력학 제2법칙은요,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계가 진행할 수밖에 없다.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의 과정들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계의 기본 법칙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겁니다, 수학. 수학적으로 계산된 확률. 경우의 수라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인데, 결국 높은 확률을 가진 쪽으로 진행된다.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방향이 진행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확률적으로 계산된 이 수학적인 법칙이 어떻게 자연계의 우리 과학에서 탐구하는 자연계의 기본 법칙들보다 훨씬 더 이게 틀렸을 때 깊은 치욕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얘기죠.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벌써 딱 들죠? 네.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뭔가 개념을 알게 되더라도 뭐 적용하거나 했을 때이 근본적인 과정으로 생각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가역 과정은 준정적, 준평형 과정이면 가역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단계까지 오면 엔트로피 등등으로 오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가역 과정은 중간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서 다시 되짚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비가역 과정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되돌리려면 외부에서 무언가 해줘야 돼요. 자연적으로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그러면 비가역 과정이고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가역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비가역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뻥 떨어뜨려요. 그럼 얘가 쫙 퍼지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 이렇게 비슷한 색으로 바뀌죠? 가역 과정이라고 하면 이 과정이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한 방울로 모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은 한쪽이 더 진하고 한쪽은 흐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쏠리거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비가역 과정이라고요. 이거 뻥 터진 다음에 다시 쭉 핵폭탄 상태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비가역 과정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자연계 대부분이 이렇게 비과열 과정으로, 즉 한방향으로만 일어나게 되는데 연력학 제1법칙으로는 그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가 보존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 에너지가 가든,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 에너지가 가든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1법칙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2법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뭐다? 이 확률, 통계적인 경우의 수, 통계적인 과정으로 나오게 된 법칙이다라는 거 계속 좀 이야기하거나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열기관이죠. 그래서 열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열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을, 열에너지를 역학적 1로 바꾸는 장치예요. 우리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걸 들어서 옮긴다거나 뭐 필요한 경우에 데워야 되는 경우에 데우고 식혀야 되는 경우에 식히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역학적 1로 바꾸는 그런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한다. 대체로 이 열기관들은요. 반복적인 순환 과정으로 작동을 해요. 한번 순환하면서 작동을 하고 또 순환하면서 작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 대비 뭐예요? 효과를 효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효과라고 하면 뭐예요? 투자를 얼마나 했든지 상관없이 얼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냈느냐. 이게 효과고 효율이란 투자 대비 효과. 즉 우리 쉽게 말해서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는 거죠. 가성비. 그래서 열기관, 그 다음 냉동기 혹은 열펌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을 이야기할 때 이걸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투자 대비 효과. 우리가 준 것 분의 효과. 우리가 효과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한 변화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열기관은 뭐야? 열을 1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 있는 아니 높은 온도의 열원과 저 낮은 온도의 열원을 사이에서 이제 작동하는 열기관을 생각했을 때 높은 온도에서 Q1만큼의 열이 열기관에 주어집니다. 그 다음 외부의 W만큼의 일을 하고 남은 Q2만큼의 열 에너지를 저 열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열기관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투자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Q1이죠. 투자한 거예요. Q2는 투자한 게 아니죠. 남아서 다시 내려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Q1이 투자한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목적한 건 뭐야? 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효과입니다. 그래서 Q1분의 W 이게 보다 열기관의 열효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에 따르면 처음에 주어진 Q1이라는 양이 일을 하고 저 열원으로 내려보내는 열 에너지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야? 이 Q1은 Q2 더하기 W입니다. 그래서 W는 뭐야? Q1 빼기 Q2로 표현되니까 결국 열기관의 열효율은 Q1분의 Q1 마이너스 Q2다. 그래서 1 빼기 Q1분의 Q2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르노 기관으로 가면 얘가 이제 온도로 바뀌는데 그건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이란 건 투자 대비 효과다. 효과다. 그러면 이제 냉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냉동기는 저열원의 녀석을 더 차갑게 만들어주려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에너지가 자동으로 가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일을 해줍니다. 워크인. 이만큼의 일을 해줘서 저열원에서 QC만큼의 열에너지를 빼내요. 그리고 QC 더하기 워크인만큼 어떻게 돼? QH만큼의 열을 높은 열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냉동기는 차가운 애를 더 차갑게 해주려는 거잖아요. 투자가 뭐예요? 외부에서 해주는 워크인 1이죠. 그 다음 효과가 뭐예요? 저열원이 얼마나 더 차가워졌느냐가 우리가 원하는 효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QC가 목표 효과입니다. 그래서 워크인분의 QC 이게 뭐다? 효율이다. 얘는 이제 열 효율이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작동 계수, 성능 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얘가 더 큰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COP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열펌프라는 애가 또 있는데 열펌프는 성능 계수를 어떻게 얘기하냐? 열펌프는 작동 방식이 냉동기랑 똑같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열을 펌핑하는 거잖아요. 열을 이렇게 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애를 더 뜨겁게 하는 게 목표인데 이걸 차가운 애한테서 열 에너지를 뺏어와가지고 뜨거운 애한테 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여전히 워크인이고 목적이 뭐예요? 즉 효과가 뭡니까? 뜨거운 애를 뜨겁게 하는 게 목표니까 QH가 효과가 된다. 그래서
워크 인분의 뭐다? QH가 열펌프의 성능 계수, 작동 계수다. 투자 대비 효과, 이것이 효율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열역학적 이 법칙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과 관련된 열역학적 이 법칙 진술은 그게 이제 켈빈이라는 형하고 클라우지우스라는 형이 있어요. 켈빈 형은 뭐라고 했냐면 열기관에 대한 이야기란 거고, 클라우지우스 형은 냉동기에 대한 이야기래요. 한마디로 하면 켈빈 형은 완전한 열기관은 없어. 100%의 효율의 열기관은 없다. 열효율 1인 열기관이 없다. 이거고, 클라우지우스 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 혼자 열을 퍼낼 수 있는 냉동기는 없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 순환 과정 동안 입력된 모든 열을 완전히 1로 바꿔. 모든 1로 바꿔.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주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외부에서 일을 받지 않고 지 혼자 돌아가지고 열을 차가운 거에서 빼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열기관이고 얘는 냉동기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동일한 진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냉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저열원에서 QC 뽑아내서 고열원으로 QC를 보냅니다. 이런 냉동기가 있고 보통의 열기관 QH를 꺼내서 W1하고 QC만큼 내려보냅니다. 왜 꼭 QC를 내려보내야 돼요? 그냥 QC만큼 내려가는 가도록 열기관을 작동시킨 거죠. 그러려면 어쨌든 QH를 받아야 되고 일을 하게 되겠지. 그럼 이 두 개의 기관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저열원에서 나오는 게 QC고 들어가는 게 QC니까 어때요? 알짜 열 출입이 없죠. 그 밖에서 보면 어때? QH-QC를 받아서 전부 다 1로 바꿔준 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냉동기가 있으니까 이상적인 열기관이 생기네. 반대로 완전한 열기관이 있으면 보통 냉동기랑 조합해서 이상적인 열 냉동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나머지도 가능해지니까 둘이 똑같은 거구나. 둘 다 불가능해야 되는구나. 하나만 가능할 수는 없구나. 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열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카르노 기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카르노가 제시한 이 순환 과정은요. 두 개의 열원, 그러니까 두 개의 온도 사이에서 작동하는 순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등온 곡선이 있고 그 사이를 단열 과정이 이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1에서 시작해서 고온에서 시작해서 등온으로 팽창하다가 단열이 되면서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3까지 가겠죠. 대신 온도가 내려가고 다시 등온 압축을 한 다음에 또 단열 과정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순환 과정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렇게 됐을 때 투자 대비 효과를 알아야 되죠. 열 효율을 이야기할 거니까. 그러면 투자는 Q1, 등온 팽창할 때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나가는 건 Q2, 등온 압축할 때 나가는 건데 사실 우리는 알짜 2를 구해야 되죠. 날짜 이름 PV 그래프에서 순환 과정 동안에서 요 열역학적 과정으로 둘러싸인 요 면적이 결국은 알짜 1이 됩니다. 가는 동안 요 밑면적만큼 일하게 되고 또 여기 단열 팽창할 때 이만큼 일하고 들어올 때 또 이만큼 일하고 하니까 결국은 요 둘러싸인 면적이 알짜 1이 됩니다. 결국 어쨌든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Q2 더하기 1의 양이 Q1이 되니까 Q1, Q2를 구하면 돼요. 왜? 우리 열 효율할 때 결국 Q1분의 Q2로 표현이 됐으니까. 그런데 등온 과정은 어때요? 이 출입한 열 에너지 양이 1의 양이랑 동일하죠. 왜?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단열에서는 열 출입이 없으니까 투자가 없고 그래서 Q1, Q2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1이 부호가 반대인 건 뭐, 왜 그래요?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단열 과정에서 TV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결국 V1분의 2는 V4분의 3가 되고 그러면 약분 결국은 T1분의 T2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이런 가역 순환 과정은 절대 온도에만 의존하게 돼요. 열 효율은. 그러니까 결국 이 효율을 높이려면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카르노가 이 기관을 순환 과정을 가지고 정리한 내용은 결국 비슷한 내용입니다.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완전한 열기관이 없어요. 물론 하나가 0이고 0켈빈이고 뭐 이렇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두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모든 가역기관은 열효율이 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다. 모든 가역기관이에요. 가역기관 가역기관은 두 온도 사이에서 작동할 때는 열효율이 다 같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높은 열효율을 갖는 게 없습니다.
최고란 얘기죠. 카르노 순환이 짱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열기관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온도가 있을 때 요런 단열 과정으로 가든 요런 단열 과정으로 가든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가도 어쨌든 이 두 온도 사이에서 작동하는 이 순환 과정의 가열기관은 열 효율이 같습니다. 같지 않으면 또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같지 않은 거 더 높은 거 더 높은 열 효율을 가정해서 돌리면 결국 완전한 기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가열기관이고 요거는 이제 더 높은 열 효율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있는 기호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해보면 결국 모순 안 돼. 이 법칙 위배 이 법칙이 뭐 신의 법칙이라도 돼? 아,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에딩턴 말 봤죠. 이 카르노 기관을 살펴보면은 결국 단열 과정 말고 두 개의 등온 과정에서 봤을 때 아니 다시 이 Q1분의 Q2가 결국은 T1분의 T2로 변환이 되잖아요. 결국은 비율이 같으니까 T1분의 Q1은 T2분의 Q2가 같다. 물론 절대값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단열 과정까지 하면 카르노 순환 과정에서 이 값이 0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 한 순환 과정을 돌 때 T1분의 Q, TN분의 QN 요게 결국은 더했더니 0이 되네. 오, 이걸 가지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T분의 Q라는 걸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T분의 Q. 즉, 이 녀석의 온도분에 뭐야? 여기서 출입하는 열량을 우리가 엔트로피다. 그러면 Q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 엔트로피 감소. 이게 플러스면 어떻게 돼? 엔트로피 증가.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죠. 어쨌든 한 카르노 순환 과정을 거쳤더니 두 개의 합이 0이야. 오, 이거 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겠는데? 0입니다. 그리고 T분의 Q라는 걸 우리 엔트로피라는 걸로 얘기해보자. 그래서 T 온도 T일 때 열 출입, 출입한 열 에너지가 DQ면 엔트로피라는 녀석이 DS만큼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엔트로피 변화는 이런 임의의 순환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 T분의 DQ를 적분하면 된다. 앞에 카르노에서는 등온이었으니까 그냥 T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 T분의 Q 이래도 되는데 얘는 이런 임의의 순환 과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은 이제 엔트로피를 통계적으로 정의하면서 쭉 연계가 되면서 나오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다루지 않고 그냥 T분의 DQ를 엔트로피 변화량 정도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뒤에 쭉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설명해보고 자유팽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